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특히 높았던 대구 경북 지역민들도 오늘 촉각을 곤두세우고 헌법재판소 선고를 지켜봤습니다.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자 시민들은 환호하기도 했고 탄식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은 동성로에서 TV를 설치해 헌법재판소의 선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환호를 지르며 서로 부둥켜 안고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동안 강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17차례 촛불 집회에 빠지지 않고 나왔던 참가자는 눈물을 쏟아냅니다. 우리가 바꾸려고 하면 바뀔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러나 박전 대통령이 위기 때마다 찾아 지지를 호소하고 또 그에 뜨겁게 화답했던 대구 서문시장에서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장사를 하며 TV를 지켜본 상인들의 얼굴은 어두웠고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한 나라에 그래도 어버이인데 가정에 부모가 잘못돼가 누구 있는데 뭐 손가락질 받아도. 하던 일을 멈추고 TV를 지켜보거나 스마트폰으로 상황을 확인한 대다수 지역민들은 무엇보다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 분열이 하루빨리 치유돼야 한다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저도 최근에 뉴스를 많이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의 그런 잘못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타당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박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자 대통령 당선에 압도적 지지를 보낸 대구 경북.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두고 환호와 우려, 연민과 애증이라는 엇갈린 반응이 교차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